네, 안녕하세요. 7월 12일 와플터치. 오늘 함께 읽으실 본문 말씀은 민수기 8장 1절부터 26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어쩌라고?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정말 우리의 일상과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 아닙니까? 수천 년전 그때 당시에 제사장 역할을 하던 레위인들에게 주어졌던 요구사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우리랑 좀 연관이 있는 이야기, 일상적인 이야기가 나와도 어려운 성경인데, 그때 당시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선생님의 한마디 때문에 굉장히 우리랑 연관되는 이야기로 변모하게 됩니다.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젠 너희가 제사장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특별한 그룹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사장들이었고 레위인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덕분에 우리 모두가 죄 없이 하나님을 당당하게 만날 수 있는, 독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너희가 제사장이야.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제 이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우리의 이야기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가지고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크게 세 가지 어떤 요구사항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금등대가 나오는데요. 처음에 이제 성경에서는 모세한테 레위인들한테 이제 뭐 임명하기 전에 금등대를 먼저 켜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나중에는 이것이 다 레위인들의 어떤 의무가 됩니다. 무슨 의미냐면 금등대에 대한 어떤 불을 꺼뜨리면 절대 안 된다라고는 그런 의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금등대는 일곱 가지 갈래로 되어 있는 금으로 된 촛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성소 안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을 비출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고요. 그것이 금등대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 꺼트리면 안 되는 것이 레위인들의 의무였죠. 그런데 불을 일곱 개를 다 하나하나 켜려면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왜냐면 일곱 개의 등대 중에서 가운데에만 기름을 부으면 이 기름이 나머지 여섯 갈래로 계속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가운데에만 계속 기름을 잘 부어서 불을 꺼뜨리지 않게 하는 것이 레위인들의 의무. 빛을 비추는 것이 레위인들의 의무였습니다. 이것을 저희에게 가져와 보면 우리도 어쩌면 레위인들처럼 빛을 꺼트리지만, 꺼트리면 안 되는 의무, 빛을 비춰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로 그런 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 금등대 앞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어쩌면 이 얘기는 그냥 너희 빛이니까 이제 빛을 비춰라는 이야기보다는 나를 인하여, 나로 인하여, 나에게서 나오는 빛으로 인하여 너희들에게 공급되는 그 빛을 다시 또 이웃들에게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바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금등대 가운데에 기름이 부어지고 그것으로부터 공급받았던 나머지 여섯 개의 등대처럼 말이죠. 우리는 빛을 비춰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요?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찰싹 붙어 있음으로써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어쩌면 우리에게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아닐까 싶었습니다. 너희는 빛을 비춰야 하는 의무고 너의 힘으로 불가능해. 나로 인해서, 내게서 공급되는 것으로서 가능할 거야. 어쩌면 우리가 일상 가운데 이웃들에게 빛을 비추기보다는 어둠의 기운을 요즘 내뿜고 있다면 한번 돌이켜보면 어떨까요? 기억해보면 어떨까요? 아, 그래, 나 빛을 비추는 존재지? 그렇지 않다면 나 예수님께 혹시 안 붙어 있었나?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 볼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게 하나님을 독대하는 우리의 자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속죄제라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속죄제는 죄를 사하여 주는 제사였고 죄가 있는 채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 죄, 속죄제는 재물을 죽임으로써 그 재물에게 나의 죄를 전가하여 이제 내가 깨끗해진 그런 과정을 의미하는데요. 이것도 예수님과 굉장히 연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나의 속죄제의 제물로서 스스로 헌신해 주심으로써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고 그 덕분에 내가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 좀 아쉬운 것은 우리가 이 복음, 예수님께서 날 위해 돌아가 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때때론 딱딱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문구로 정하고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얻게 되는 감정도 되게 어떤 천편일률적으로 너무 정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복음을 계속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받아들이고 끝이 아니라 계속 기억하고 기억할 때마다 다른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 것이죠. 어떨 때는 너무 염치 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고, 그때그때 나의 상태에 따라서, 내가 복음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다른 감정이 들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독대하는 어떤 제사장 같은 사람이 되었다면, 그 하나님을 독대할 때마다 독대할 수 있게 해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세 번째로는 화목제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화목제는 사실 그때 당시의 제사 중에서 굉장히 일상적인 제사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 특별한 뭐 이슈가 없대 그러면 의뢰하는 제사가 화목제였던 것이죠. 하나님께 뭐 나는 감사하고 나는 하나님께 헌신해야지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제사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인 사이에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뭐 기념일이면 선물을 준비하고, 뭐 싸웠으면은 뭐 좀 냉랭하고 이러겠죠. 근데 특별한 일이 없이 너무 화목한 상태라 그러면 평상시 어떤 말을 할까요? 뭐 사랑해 이런 얘기를 하겠죠. 이런 것이 화목제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목하다라는 것은 일상 가운데 거리낌이 없다, 현재 상태가 너무 좋다라는 의미겠죠.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린다는 것은 나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거리낌이 없고 내 일상을 공유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너무 자연스럽게 사랑해,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하나님을 독대할 때마다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기억하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제사장과 같은 역할이 되었습니다. 무언가를 지켜서 제사장 같은 역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빛을 비출 수 있는 금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예수님 덕분에, 속죄제와 같은 그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 덕분에, 화목제와 같은 하나님과 거리낌 없게 만들어주신 예수님 덕분에 이미 제사장이 되어버린 우리입니다.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게 되는 우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게 된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나는 하나님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게 되었고 빛을 비출 수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구나. 또 내가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게 된 것은 제물 되어주신 예수님 덕분이구나. 그걸 기억하면서 다양한 감정들에 대해서 한번 감상해보고, 또 내가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구나. 그래서 그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또 경험해보고 누려보시고, 또 그럴 때마다 이거 예수님 덕분이지 이런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제사장이라는 귀하고 특별한 역할을 한번 누려보실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